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개천절이잖아요. 내일 개천절이라 오늘은 3회 신고, 요즘 오징어 게임도 유행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거 열풍이에요. 최고 아닌가요? 최고의 개천절 아닌가요? 전 세계가 원방각 열풍인 이때 3회 신고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려볼까요? 3회 신고를 그래서 이제 원문 그대로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풀이한 그좀더 이해하기 쉽게 좀 풀이해드린 한글 3회 신고를 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글 3회 신고만 읽으면 그대로 원문 3회 신고의 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가볍게 읽어볼까 합니다. 용어 비결 혹시 있으신가요? 용어 비결이나 초보자를 위한 단학에는 한글 3회 신고가 들어 있습니다. 뭐 그냥 제 얘기 들으셔도 되고요. 자, 3회 신고의 가르침. 3회 신고는 이름 자체가 셋이면서 하나인 원방각 이렇게 동그라미는 하늘이죠. 하늘, 세모는 사람, 머리는 하늘 닮아서 하나고, 동그라미처럼 하나고, 발은, 몸은 땅을 닮아서 이렇게 음양, 둘로 찢어져 있는 삼각형이 사람이고, 동서남북이 분명한 이 물질을 대표하는 요 네모는 땅을 상징합니다. 실제로는 지구가 동그랗지 않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네모는요, 동서남북이 분명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는요, 동서남북이 없죠. 원만하게 둥글둥글한, 형체가 없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형체가 없으니까 원만하다. 이쪽은 형체가 있으니까 동서남북, 분명하다. 육면체 있죠. 육면체가 물질이잖아요. 네모.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게 삼국유사에 보면 환웅이 이 땅에 개천절의 주인공인 환웅이 단군이 아니죠. 환웅이죠. 개천절의 주인은 하늘 환웅입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홍익인간 하려고 내려왔을 때 가지고 온세 가지 도장, 삼인이라고 해서 도장이죠. 천부삼인, 우주를 본뜬 세 가지 도장이 우주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 지구 인류를 가르쳤죠.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지금 전 세계 유행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이 개천절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3회 신고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셋이면서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이게 3회 신고입니다. 예. 원방각. 이걸 이제 음양으로 나누면 어때요? 이게 양이고 이쪽은 음이고 네모는 예. 양과 음이 섞인 게 사람이죠. 그래서 양, 그리고 중간. 자, 먼저 3회 신고. 하늘에 대한 가르침. 환웅께서 이르시길, 아, 그대 무리들아. 그대에게 하늘에 대해 말하겠노라. 하늘에 대해 가르쳐 줄게. 그래서 지금 이 천부삼위는 우주를 포괄한 거면, 3회 신고는 일단 신의 새 모습 아니에요. 신의 새 모습. 신의 새 모습은요, 무극. 태극, 황극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극, 텅 비어 있더라. 태극, 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우주가 나왔다. 황극, 텅 비었는데 거기서 우주가 나왔는데 우주가 동서남북으로 펼쳐지고 경영이 되더라. 자, 무극은 존재, 태극은 이제 창조고요. 황극은 경영입니다. 경영을 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늘에 대한 가르침은 신의 세 모습 중에 무극의 무극이자, 이제, 무극이 우주에, 보세요. 텅 비어 있는 중에 우주의 씨알이 거기 있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무극을 위주로 얘기하되, 태극까지 포괄하죠. 거기서 우주가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1장이고요. 2장은 그한 점에서 우주가 창조돼 나오는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3장은 이 황극 중에 신이 우주를 이렇게 경영해 가는데, 그 중에 인간,
인간으로서 이 신의 경지에 이르신 하나님, 인간 중에 하느님, 인간 중에 하느님이 우주를 이렇게 북극성에서 마찬가지죠. 우주를 북극성에서 경영해 가시더라. 이 신을 본떠서 북극성에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인간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3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의 사고방식은 삼박자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양과 음이 있으면 그 중간이 있다. 마찬가지로 무국, 태국, 한국이 이렇게 삼박자죠. 무국, 태국, 한국. 존재의, 텅 빈 존재의 바탕이 되는 하느님. 한 점 씨알이 돼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느님. 동서남북을 경영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본떠서 인간 중에 하느님 같은 존재가 돼서 돌을 닦아서 우주, 동서남북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느님. 삼국유사에서 말한 환인이죠. 환인. 그 분신이 환웅이고. 자, 그래서 환웅이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이 인간 하느님까지 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신의 새 모습을 설명해 줄까? 무국, 태국, 한국이야. 이 황국 중에 인간으로서 이 경영하신 하느님. 고전에서는 인왕씨라 그래요. 사람 중에 황극, 이 인간 중에 하느님도 얘기해 줄게. 하느님의 새 모습을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아 그대 무리들아, 그대들에게 하늘, 존재의 하느님에 대해서, 텅 빈 존재의 하느님. 근데 보면 무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국 얘기할 때 태극이 겹치고요. 태극의 바탕이 무국이니까. 또 2장에서는 태극에서 이제 우주가 동서남북으로 창조돼 나오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태극과 황극을 또 겸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말하고자 하늘은 그대 눈에 보이는 푸르고 푸른 저 하늘이 아니며 검고 검은 저 하늘이 아니다. 낮에는 파랗다, 밤에는 까만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한 하늘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섬겼던 하늘이라는 거는, 하늘은 기운이 모여 이루어진 하늘이니 땅의 상대로서 하늘일 뿐이고, 우리가 말한 그런 하늘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저 푸르고 검은 하늘과 그대가 딛고 서 있는 땅 전체를 낳는 근원의 하늘이다. 내가 말한 이 하늘은 조금도 형체가 있지 아니하며 조금도 정해진 바탕이 없어서 시작도 끝도 없고 위아래 동서남북도 없다. 오직 텅 비어 있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감싸지 않는 게 없다. 이 화이트보드 같은 거예요. 이 화이트보드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와 그림들은 이 화이트보드, 이 텅 빈 공간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죠. 텅 빈 공간이 있어서 이 우주가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도 거친 비유입니다. 이 텅 빈 공간이라는 거는 진짜로 하느님 자리다. 진정한 이 우주가 존재하는, 우리가 말하는 시공간 자체도 이 더 근원적인 이 텅 빈 공간, 허허공공한 하늘로 인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텅 비어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 존재하고 다 이 신의, 지금 화이트보드 없이 글자나 그림이 존재할 수 있나요? 모든 곳에 이 바탕, 텅 빈 바탕이 존재하고 감싸지 않는 게 없다. 이 우주 안에서 별의별 게 다 출현해봤자 그 텅 빈 바탕, 하느님 자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불교 일체 유심조랑 통합니다. 텅 빈 자리에서 우주 만유가, 우주 만물이 낳고 굴러가고 소멸하고 하는 것이다.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의 본체가 되는 자리다. 이런 수준 높은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만년 전쯤에. 추산하기로 만년 전쯤으로 봐요. 환웅을. 단군은 우리가 한 5천년 전쯤으로 보죠. 근데 이제 우리 삼국유사에는 환웅 아들이 바로 단군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쪽 돗닦는 분들한테 전해오기로는 이제 환웅 이후에 이제 고조선이 들어설 때 임금, 정식 임금이 단군이고, 그러니까 환웅의 계승자라는 의미고, 이 환웅의 후계자들이 또 계속 뭔가 이 나라를 이끌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고조선의 단군은 한 5천년 전쯤이라면 훨씬 전에 곰과 호랑이를 가르쳤잖아요. 환웅이. 이게 개벽대 아니면 이전 개벽대. 보통 우리 개벽을 계산할 때 한 만년 단위로, 1800년 단위로 개벽을 얘기하거든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개벽 때, 요 전 개벽 때, 이번이 한 개벽이라면 요 전 개벽 때 환웅이 내려와서 옥녀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곰을 사람 만든, 금수를 사람으로. 이번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옥녀 프로젝트, 금수 수준 고등 침팬치를 사람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겠죠. 그때 이전 개벽 때 어떻게 인간을 각성시켜서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림, 동그라미, 세모, 네모 딱 들고 와가지고 환웅이. 요거를 배우는 겁니다. 저렇게 모든 게 세 개가 있다. 하나님도 세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 둥글둥글한 텅 빈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해 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주가 창조되는, 좀 세모에 해당되겠죠. 우주가 창조되는 하나님, 태극 하나님.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이 선명해지는 이 황극의 세계까지 어떻게 우주가 펼쳐지는가 요 얘기를 2장에서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태극의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 더 이상 위가 없는 맨 첫자리에 우주의 꼭대기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덕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계세요. 덕, 지혜, 능력. 요게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덕, 지혜, 능력을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다가 얘기하면요. 자, 요거는 복원하고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면 요 동그라미가 인간의 이니에이지 본성을 가장 원만하게 구현한 모습이니까 요게 덕. 세모는 지혜. 네모는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니까 능력.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동그란 게 무형이고 세모는 좀 더 유형이라는 점에서는 지혜가 좀 더 무형이고 덕이 좀 더 유형적이죠. 감정적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가 덕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혜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세모가 지혜를 말할 수도 있고 이 인간의 본성의 온전한 구현과 이 능력 사이에서 지혜롭게 이 사물을 판단하는 지혜가 되기도 하고요. 이 세모가 감정을 담당했다는 측면에서는 덕.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생각, 세모는 감정, 네모는 오감 이렇게도 우리가 천지인으로 배당할 수 있죠. 하늘은 더 고차원적인 생각, 땅은 오감작용. 그럼 중간에 이 희노애락의 감정은 생각보다는 거칠거든요. 그게 중간. 그러면 감정적이다는 면에서는 덕이 중간에. 그리고 이 생각의 가장 밝은 부분이죠. 지혜, 밝은 생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또 갈게요. 항상 원방각 안에 다 들어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안에. 우리 상단전 동그라미, 중단전 세모, 하단전 네모 이렇게요. 지금 그 성격 판별하는 데 도움 주는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이 동그라미를 세 개로 머리형, 세모를 세 개로 가슴형, 이 하단전 쪽 배를 또 세 개로 분류해서 장형, 이 세 가지 이렇게 다 해서 아홉 개로 성격 구분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천부경 원리랑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안에 다 들어있다. 자, 하나님이 위 없는 첫자리에 계시면서 위대한 하나님 안에도 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덕과 지혜와 능력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다가 온 우주를 덕으로, 사랑으로 창조하고 지혜로 만물을 만들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사랑에서 만드는 겁니다. 사랑에서 지혜로 창조해 주는 거는 창조력이죠. 능력이 있어야 창조를 하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과, 덕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우주를 경영하신다. 이때는 이제 황극의 하나님입니다. 동서남북을 잘 경영하신 하나님. 자, 텅 빈 우주의 존재의 바탕이 되는, 근원이 된 하나님, 우주를 낳는 하나님, 태극, 무극 태극,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 황극.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만물을 하나하나 만드셨는데 티끌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요즘 그 현미경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미세한 그 뭐죠?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벌레들까지도 보면 디자인 기가 막힙니다. 하늘이. 티끌 하나도 디자인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이미 3일신고에 쓰여졌죠.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지극히 광명하여 신령하시고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으니 일체의 이름과 언어를 초월해 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다. 부를 길이 없다. 그러나 이 초월적 하나님도 소리와 기운으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하고 소리와 기운으로 간절히 원하고 빌면 몰입해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 끝내 만날 수 있다. 그대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자 한다면 그대의 모든 분별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쉴 수 있어야 된다. 그대가 그대의 에고를 초월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그대는 그대가 본래 하느님과 둘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오직 동일한 것이라야 서로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원문은 간단한데 제가 약간 풀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대의 머리골, 여기 상단전, 뇌에 내려와 계시다. 우리 상단전이 동그라미잖아요. 중단전이 세모, 하단전이 네모. 그러니까 이 동그란, 이건 하늘을 상징하니까 하느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상중 하단전 중에? 상단전에 주로 계신다 이겁니다. 사실 다 신의 작용이지만, 우리가 뭔가 사물을 알아차리는 힘이 하나님의 힘인데, 가장 근본적인 힘인데, 알아차림. 텅빈 중에 알아차림이 어디서 시작되냐? 상단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에 계신다.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티벳 가면 중단전에 신이 계신다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상단전입니다. 그거는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민족은 상단전에 동그라미, 하늘에 신이 있다. 그러니, 인도는 그럼 왜 여기다 신을 설정합니까? 그러면요. 인도는요, 그런 게 있어요. 뭐죠? 물질, 에너지, 정신하면 의식이 생겨나기 전에 이 에너지 상태, 자, 물질과 에너지, 정신이면 태초에 무극 상태는 의식이 작동하지 않잖아요. 인도는요, 의식이 작동해서 우주가 창조돼서 나온 것 자체를 혐오해요. 우주가 창조 안 됐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가슴에다 집중함으로써 다시 뭐죠? 무극 상태로 돌아가고자 해요. 이 얘기 좀 너무 어려운 얘기라 꺼낼까 말까 했는데. 가슴에 집중하고 있으면 신이 작동을 못 합니다. 우리 뇌에서 신이 작동해야 우주가 우리 일체 유심조라고 우주가 우리 마음 안에 펼쳐져 들어오는데, 가슴에 집중함으로써 에너지, 고요한 에너지 상태에서 신도 어떤 작동도 하지 않고 깨어있음만 유지하면서 머물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에 집중하는 얘기를 하는 파들은 무국으로 돌아가서 우주가 안 나왔으면 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창조되기는 뇌에서 펼쳐지니까. 그래서 본래 신은 상단전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머릿골에 있다. 천지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대의 본질로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머릿골에서 계시면서 우주 만유를 알아차리고 있지 않다면, 알아차림이 신의 속성입니다. 알아차림. 지혜, 알아차림, 지혜. 사랑, 사랑이 또 신의 속성입니다. 덕, 자비, 그리고 능력. 실제 이 육군의 세계를 펼쳐내는 힘, 능력. 혼원일기 상태, 순수 에너지 상태에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해서 심장에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죠? 이제 욕심이 들어간 거죠. 자연스러운 신의 뜻은 이 삼박자. 우리 민족은 이 신의 세 모습을 다 중시합니다. 텅 빔에서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고, 우리도 신을 도와서 우주를 같이 경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나 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니까, 결국 그대는 그대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시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대 안에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보고 듣고 하겠냐 이거죠. 그대의 본성은 시공을 초월하여 텅 비어 있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싸 안지 않은 게 없다. 그대의 텅빈 본성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 만유를 다 감싸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바탕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텅빈 본성에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의 씨알이 다 갖춰져 있을 테니까, 그거 구현해서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라. 삼일신고에서 말한 철인이죠. 위대한 철인이 되라. 그러니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덕과 지혜와 능력을 이룰 씨알을 다름 아닌 그대 본성에서 구해야 된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그대 안에서 구해라. 하나님의 씨알이 되는 그대의 본성에 안주하여 그대의 생각, 동그라미, 감정, 세모, 오감, 네모를 다스려 하나님과 같은 덕과 지혜와 능력을 펼쳐라. 그걸 가로막는 일체의 애고의 때를 벗겨내라. 무지랑 아집을 벗겨내라 이거죠. 덕스럽고 지혜롭고 전능한 씨알을 온전하게 배양해야 된다. 그대가 본성을 되찾아 안주하고 애고를 정화하여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배양할 때 하나님의 분신이 되어 우주적 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여기까지가, 자, 일장이 텅빈 중에 우주의 씨알이 되는 하느님이었다면, 그 씨알이 동서남북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2장이. 자, 3장은요. 인간으로서 이 우주 경영에 참가하는 인간도 이미 신이기 때문에 신의 한 모습으로 이제 우주를 경영하는 굳이 무국태국 황극으로 말하면 황극이주죠. 황극. 우주를 경영하는 신을 닮은 인간,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격적인 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3장. 우주를 우리를 둘러싼 저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다. 하느님. 경영자 하느님의 나라다. 이것은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 하느님이 저기서 경영하신다. 북극성을 말합니다. 저 하늘 꼭대기 북극성에는 하느님의 궁전이 있다.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한테 궁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느님을 얘기하는 건데, 3장은. 지금 환웅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북극성에서 왔습니다. 북극성에 하느님이 계세요. 그 하느님 어떤 분인가요? 텅빈 하느님인가요?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인가요? 아니요. 인간 중에 하느님의 지혜와 덕과 능력을 온전히 구현하셔가지고, 지금 북극성에서, 하느님의 궁전에서 수많은 성인들과 함께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곳은 온갖 선함을 계단으로 삼아. 그러니까 여기 이 북극성에 인간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도닦아서. 선함을 계단이라는 건 하나의 선을 행할 때마다 계단 하나씩 올라가게 돼요. 포인트가 쌓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포인트, 지금 쌓아가라는 경험치, 포인트. 아이템 쌓아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온갖 덕을 관문으로 삼는다. 뭔가 하나 아이템, 덕의 아이템을 얻을 때마다 문 하나를 통과해서 레벨업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불교에서 말하면 십지보살입니다. 우주를 경영하는 십지보살 부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시는데, 여러 신령한 분들과 여러 철인들이 하느님을 호위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부터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가 계신 하느님을 어디라고 하냐면 북극성이라고 그래요. 북극에 계신. 북극에서 신들과 회의하면서 우주를 경영하신다. 이게 지금 그대로 통해요. 기독교랑도. 그럼 지금 거기 실제로 요한계시록 보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이 누구죠? 불교의 십지보살에 상응하는 하느님.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보좌에. 그리고 24장로가 같이 회의하면서 우주를 경영합니다. 지금 그 모습이에요. 저 하느님의 궁전인데 거기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여러 신령한 분들과 여러 철인들이 하느님을 호위하고 있으면서 함께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 중생 구제를 하고 있는 곳이다. 크게 길하여 상서롭고 크게 광명한 곳이다. 여기가 홍익인간 하는 센터입니다. 우주의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센터입니다. 저 하늘에 하느님의 궁전이 있듯이 소우주인 우리 몸에도, 우리 몸에도 그러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면 하느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하느님의 궁전이 우리 머릿골입니다. 하느님의 궁전이 우리 머릿골입니다. 따라서 이 머릿골에 내려와 계신 하느님이 자신의 본성에 훤히 통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갖춰버리면 시공 안에서 사랑과 동그라미, 세모, 네모, 또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구현하면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본성에서 이제 이미 갖추고 있는 본성을 깨닫고 그 본성에서 이 지혜와 능력, 자비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이렇게 본성에 통하고 공덕을 완성한 자는 여기는 이 공덕 완성에는요 호흡 수련을 통한 에너지체 개발도 들어갑니다. 에너지체를 개발을 하고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갖추려면 에너지체 개발이 전제돼야 돼요. 이 능력에다가 에너지체를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혜와 덕과 능력인데 이 능력 중에는 에너지체를 만드는 능력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갖춰질 때 동양에서는 신선이라고 하잖아요. 신선사상 발원지가 이 동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체 수련이 호흡 수련인데 호흡 수련을 3일신고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연결돼서 이해 하세요. 연결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이곳 하나님의 궁전에 올라 하느님을 직접 뵙고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자기 몸 안에서 이 원반각을 완전히 회통한 사람, 동그라미, 덕과 세모, 지혜와 네모, 능력을 다 갖춘 양반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다 갖춘 양반은, 이것도 재밌어요. 사람은 세모죠. 그러면 우리 민족이 수행하는 데를 어디라고 했나요? 옛날에. 신성한 땅, 수행하던 데. 소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솟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솟는 땅. 세모를 보시면요.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 있지 않으세요? 인간은요. 하늘로 솟구쳐야 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로 솟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 침팬치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솟아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4장은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5장 가볼까요? 5장만 읽어드릴게요. 사람과 만물은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참된 것을 받았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요거를 요렇게 그려볼까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요즘 원반각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오징어 게임도 보면 동그라미에서 시작해가지고 네모부터 뚫고 다시 본자리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신인데 땅으로 내려왔다가 사람 돼서 진짜 하늘 사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인데 오징어 게임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인데 자, 하늘이 인간으로부터, 아니,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하늘로부터 뭘 받았느냐? 동그라미, 성품, 우리 본성, 동그란 본성을 받았어요. 원만한 이니지의 본성, 참 생명, 중간에 존재가 되는 목숨, 영원한 생명, 기운을 받았다는 겁니다. 중간적인 존재라고 해서 위는 동그라미랑 통하고 밑은 네모랑 통해서 세모로 그려놓은 거예요. 중간적인 기운. 네모는 실제 우리 육신은 여러분 육신은 엄마 아빠의 정액이 만나서 부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정이 맡았어요. 성명정, 참 성품과 참 생명과 참 알짬, 생명의 알짬. 요 세 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 사람은 온전히 받았는데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다. 그래서 인간만이 온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란 참 성품은 선도 악도 없다. 원래는 순선이라는 거예요. 순선을 이니에지가 꽉 차 있잖아요. 이 안에 이니에지의 본성이. 그 원래는 선악을 따질 수 없다. 순선 자체다. 참 성품은 순선이라 뛰어난 철인 상철이라야. 상중화에서 상중합니다. 상철, 위대한 제일 높은 철인이라야 이 이니에지의 본성을 온전히 구현한다. 성인들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중철은요. 중철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안 죽고 부활체 얻은 양반들이면 신선들. 그 중간 생명, 중간 철인들이에요. 중간 철인들은 생명의, 원래 생명은 청탁, 맑고 탁함이 없이 영원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걸 꿰뚫어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중간 철인이 나오고 하철은 이니에지의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지도 못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부활체를 얻지도 못했지만 이 땅의 세계에서는 나름의 선을 구현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참 알짬, 우리 몸의 이 정액이라는 건 원래 두텁고 옅음이 없이 원래 이 순수한 생명의 알짬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 이 알짬을, 생명의 알짬을 잘 보존해서 몸을 잘 보존하고 악한데 이 몸을 쓰지 않는 정도는 만든다. 근데 아직 약하죠, 이 하철은. 여기 하철입니다. 하철, 중철, 상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도도 이 오징어 게임으로 보면 원래 순수한 하느님이었겠지만 우리가 인간 세계로 내려온 뒤로는 하철, 먼저 네모를 얻고 이 튼튼한 이 생명의 알짬을 온전히 순리대로 펼치는 법을 땅에서 능력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생명과 지혜를 생명의 가장 그 정수, 호흡 수련을 통해서 이 원기죠. 이게 정기신이니까 정기신. 물질의 우리 몸의 물질적 요소의 답을 얻고 에너지, 호흡수련을 통해 영원한 에너지를 원기라고 하죠. 앞에 원자만 붙으면 선천적인 게 됩니다. 선천의 정력, 우리 몸을 온전히 구사할 수 있는 선천적인 생명의 힘과 선천적인 에너지와 선천적인 의식이 참납니다. 순수 의식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얻어가면서 하철, 중철, 상철이 돼야 된다. 여기 지금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 3일신고 있는 가르침을 풀이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생명을 죄 안 짓고 잘 보존할 정도면 하철. 죄 안 짓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자기 생명의 그 알짬을 잘 보존한다 해서 하철. 근데 호흡수련 통해서 영원한 부활체를 얻어버리면 중철. 생명의 비밀을 풀었으니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상철은 못 돼요. 지혜가 있긴 하지만 이니에이지가 자비가 온전하지 않다. 자비까지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상철이 돼서 본성을 다 구현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성을 다 알고 통하고
나머지 공덕을 다 완수한다는 거 안에는 악을 안 하고 선을 한다는 거, 그리고 부활체를 얻는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성을 온전히 펼친다는 거, 이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역량에 따라서 하철, 중철, 상철을 나눠놨어요. 현상계에서 이 참된 걸 돌이켜서 이 원래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았던 그 신성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위대한 철이는 참 성품의 헌이 통하고 이니에이지의 본성에 통하고 참 생명을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있는 근본 에너지를 알고 우주의 생명은 본래 영생한다는 걸 알고 영생의 답을 얻고 이 육신마저도 잘 보존하더라. 육신도 잘 쓰더라.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잘 쓰더라. 그러니까 하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죄 안 짓고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중철은 부활체를 얻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상철은 이니에이지를 온전히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에너지체 얻어서 신선되는 것보다 영생 얻는 것보다 호흡수련 하다가 태식 얻어서 영생 얻는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이니에이지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철이다. 환웅의 가르침에 이게 들어있어요. 현상계를 살아가는 중생들은 미혹해가지고 세 가지 망령된 거에 뿌리 내리니까 마음과 기운과 몸이다. 그럼 이 본성을 온전히 못 구현하고 마음상에서 에너지상에서 여기는 본성은 원래 선악이 없이 순선인데 이제 선악이 찢어져가지고 헤매고 중생들은요 이 기운도 원래 맑고 탁함이 없이 영원한 에너지였는데 이제 맑은 사람은 좀 낫고 탁한 사람은 못한 이런 청탁의 세계로 들어와버리고 몸뚱이도 원래 우리 몸뚱이가 이 잘 굴릴 수 있었는데 생명의 알짬이 충만했는데 이제 후천세계에 살다 보니까 몸이 좀 더 후한 사람 있고 몸에 생명의 알짬이 후한 사람 있고 그러니까 정력이 더 두터운 사람 있고 얕은 사람이 있어서 찢어지더라. 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음도 동그라미 쪽인데 이 마음이 선하게 찢어지더라. 이 얘기고요. 기운도 맑고 탁함이 그러니까 요절한 사람, 장수하는 사람 생명이 더 긴 사람, 짧은 사람이 나오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나오고 이게 이제 후천세계입니다. 중생의 세계. 몸도 더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나오더라. 그 얘기가 쭉 이어져요. 이 얘기는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뒷페이지 가면 그런데 철이는 이렇게 생로병사가 이제 선악이 찢어지고 청탁이 찢어지고 몸뚱이도 좀 귀티나는 몸과 이 야박한 몸 나뉘어가지고 막 생로병사에서 헤매는데 철이는 똑같은 조건을 갖췄지만 철이는 다시 요걸 회복하더라. 원래 원형의 동그라미, 원형의 세모, 원형의 네모를 회복하더라. 철이는 먼저 원형의 동그라미를 회복하려면 보세요. 요 본성이 우리 타고난 원래 원신이 본성인데 요 본성이 마음으로 해가지고 선악이 찢어졌거든요. 원래 순수 생명인데 요게 기의 세계에 오니까 이제 이거는 요쪽은요 후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요쪽은 몸뚱이. 몸뚱이는 사람마다 몸뚱이가 그러니까 귀해 보이는 몸뚱이, 천한 몸뚱이가 나오고 에너지도 이제 이 삼일신고식이에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몸뚱이도 귀천이 갈리고 에너지도 장수와 요절이 갈리고 수명이 이제 에너지에 달린 거니까 생명에 달린 거니까 생명 같은 게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몸뚱이도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마음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더라. 다 찢어져 있더라. 근데 이게 중생의 조건인데 철인들은 뭐가 다르냐? 이 심기신을, 이 찢어져 있는 이원성의 세계에 있는 심기신을 원형으로 돌리더라는 거다, 원형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을 다스리는 건 뭘까요? 그게 지금 뭐냐면, 지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련, 몰라 괜찮아 자명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지감 수련을 해가지고, 원래 본성을 회복하고, 원래의 동그라미를 회복하고, 원래의 세모를 원래 순수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고른 호흡을 해가지고 회복하고 호흡 조절로 회복하고 몸뚱이에서 이 올바른 이 정력을 회복하려면 육근의 감촉에 너무 끌려가지 않게 금촉 그 촉감에 대해서 절제를 하더라. 요 세 가지만 하면 몸을 절제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원래의 신성이 덕과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 이 세 수련법이 환웅께서 가르쳐주신 수련법인 거예요. 먼저 지감을 하면 생각 감정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선악을 초월한 이니에이지의 참된 본석의 혼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극히 선하게 하며 현상계에서 이니에이지의 선함을 남김없이 구현해서 위대한 동그라미, 덕을 갖추게 됩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면 일체의 기운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맑고 탁함을 초월한 근원적 순수한 영원한 에너지를 얻게 돼서 수명이 천지와 같아지는 즉 부활체, 에너지체를 얻게 돼서 현상계에서 기운을 자유로이 다스려 음양오행의 기운 조화작용까지 꿰뚫어 하니까 세모, 위대한 지혜를 이루게 됩니다. 에너지 다루는 법을 아니까 지혜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수련도 안 했고 양심도 온전히 보고 못했지만 지상에서 그래도 정신 깨어가지고 살 정도 올바른 산 몸 내 뭐 육신이라도 관리 잘할 정도 된 사람들은 금촉 육근을 잘 통제해가지고 감각을 다스리고 초월하면 두터움과 옅음을 초월한 참된 몸의 생명의 알짬을 보존하게 되니까 자기 몸을 귀하고 윤택하게 만든다. 몸이 누가 봐도 꼭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육근을 잘 통제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몸에서 더 빛이 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피지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라는 게 몸을 얼마나 진리에 맞게 관리하느냐니까 물론 건강관리도 포함하지만 육근을 잘 절제한다는 느낌입니다. 육근을 잘 경영한다. 그래서 현상계에서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뭘 해요? 선을 하는데 써야죠. 그러니까 선하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육신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요게 위대한 능력을 얻는 방법 아닙니까? 네모를 얻더라. 이렇게 닦아가면 하나님의 기틀인 참 성품, 참 생명, 참 알짬이 크게 발동하여 드러나게 되니까 참 성품, 참 생명, 참 알짬이 두루 갖춰져서 광명한 성품, 동그라미, 영원한 생명, 세모, 충만한 알짬, 네모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 갖춰지게 돼서 생각, 감정, 오감의 차원에서 공덕이 원만해지더라. 생각 차원에서 영적인 지혜, 이게 반대로 이제 동그라미가 덕이 아니라 지혜라고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는 생각, 감정, 오감을 맞닿다는 측면에서는 생각은 지혜로, 감정은 자비, 덕으로, 오감은 능력으로 이렇게도 설명 제가 더 해드린 거예요. 생각의 차원에서는 영적인 지혜와 현상계의 지혜가 고루 겸비된 원만한 지혜, 둥근 지혜가 나오고 감정의 차원에서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은 위대한 덕, 세모가 나오고 즉 하늘의 이 꼭지점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구현하는 원만한 덕이에요. 감정은 땅과 만나고 있으니까 육신하고 바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희노애락은 더 거친단 말이에요. 이 현상계에서 더 거칠게 드러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거친 오감의 차원에서는 실제 선을 구현하고 덕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영원불멸한 이제 영육합일체가 이루어진다. 이래서 어디든 자유자재로 그 몸을 나타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갖춰진다. 그러니까 에너지체 개발까지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영육합일체라는 건 에너지체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로 된 몸이라는 건요. 참나가 몸을 얻었다. 이거는 육신의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다 해서 부활체를 영육합일체라고 써놨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법을 닦아서 자신의 참된 성품을 훤히 깨쳐 본성에 통하고 영원한 생명, 충만한 알짬을 갖추고 덕과 지혜와 능력을 두루 갖추어 공덕을 완성하게 되면 진정한 하느님이 분신이 되어 천지에 참여하고 우주를 살리는 위대한 하느님의 사업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3.1신고의 핵심입니다. 3.1신고 핵심을 개천절 앞두고 개천절 2부죠. 엄청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2부만 즐기지 마시고 개천절 2부. 내일은 하늘이 열린 개천절 그러지만 개벽절이에요. 개벽절. 요 천, 만년 전 개벽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곰이 사람 되는, 금수가 사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원래 개천이요? 이게 열 개짜인데 이게 열 벽자. 개천, 벽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천절이라고 하면 개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천, 벽지절이에요. 즉, 새하늘, 새 땅이 열린, 새 문명이 인류에게 열렸던 시절입니다. 개벽절, 그러니까 개벽절이 더 맞죠? 개천절은 개벽절이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새 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궁유사 보면 환웅이 오셔서 이런 수련법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정신문명, 하늘이 상징하는 정신문명이죠. 정신문명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그 치료 문제, 그 의학적인 거, 의학, 곡식, 뭐 형벌 어떻게 내릴지, 이 영육의 삶 전체를 다 답을 내주세요. 환웅이. 그게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벽이 어떻게 될지는요. 상궁유사를 보세요. 예전에 개벽이 어떻게 됐는지. 환웅이 홍의인간 하려고 북극성에서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금수 수준의 인간들을 사람 만들려고 끌어올려가지고 쑥과 마늘은 수행에 해당되겠죠. 쑥과 마늘은 지금 지감조식 금촉이 쑥과 마늘이겠죠. 지감조식 금촉을 해가지고 사람이 거듭나더라.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게 웅녀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마리아 프로젝트의 상은 마리아 복음에서 마리아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웅녀가 할 말이죠. 환웅이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사람 된 게 뭐예요? 개천벽지입니다. 정신이 바뀌고 몸뚱이가 바뀌어요. 곰에서 사람으로 몸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죠. 곰 정신에서 사람 정신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게 기존의 낙후된 물질명인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성류사에 써 있어요. 곡식, 즉 식량 문제도 해결해줬고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건지, 그 다음에 형벌, 명령계통, 행정, 그 다음에 의료, 어떻게 병 고칠 건지, 그 다음에 선악, 윤리 문제, 뭘 옳고 뭘 그르다고 할 건지, 이게 정신 물질명을 아우르는 이 다섯 가지 답을 핵심적으로 제시해주고 나아가 366가지 모든 일을 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해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366이라는 건 우리 1년 날짜 아닙니까? 365일이잖아요. 이걸 360 이제 5점 얼마니까 366으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366이라는 거는 1년 내내 우리 중생들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자명한 답이다라고 해법을 제시해 주셨다. 그러면 그게 하늘만 열린 게 아니죠. 개천벽지죠. 여러분이 개벽해야 여러분이 사람 되는 거고, 인류가 개벽하면 인류가 이제 사람 사는 사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개벽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런 모습이고, 개벽의 핵심 키가 뭐였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였다. 오늘 좀 내용 어려우셨더라도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는 차차 다 이해되실 거고, 이번 개벽이, 자 보세요, 우리 참 본성 찾고 에너지 수련해서 우리 몸뚱이로 죄짓지 말고 삽시다. 그럼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지금 참나각성, 참나각성 합시다. 호흡 수련 합시다. 몸뚱이 쓸 때 실제로 늘 양심성찰 하면서 씁시다. 그러면 양심성찰이, 그럼 네모 동그라미가 양심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닦아가다 보면 육신에서 육근을 양심으로 늘 경영하려고 하고 호흡 수련 해나가면서 견성해서 참나각성하면, 본성을 온전히 각성하면 양심이 터져나오겠죠. 양심 공부랑 참나 공부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온전히, 양심이 구현되는 거는 여기서 되겠지만, 양심 성찰이 지감조식 금촉의 핵심이다. 금촉의 조식의 핵심은 호흡 수련이 있다. 호흡 잘 조절, 들숨날숨 고르게 조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호흡 들숨날숨만 고르게 조절하면서 조식이죠. 고를 조자니까 조식. 늘 참나랑 함께 참나 접속해서 참나에서 진리를 인가하면서 하느님께, 참나 자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양심이 온전히 원만하게 구현될 때가 온다. 그러면 상철되는 겁니다. 호흡수련에서 에너지체를 얻었다. 중철되는 겁니다. 내가 호흡수련 에너지체도 못 얻었고 양심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늘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를 가지고 양심 성찰에 가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하철은 되는 겁니다. 또 몸뚱이도 윤택이 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피지컬 얘기가 아니에요. 몸뚱이가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 때 윤택해지고 빛난다는 것,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지감조식 금촉에서 금촉.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또 개벽하고 있다는 거 지금 느낌 오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또 이어서 갈게요.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